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사업자들이 절반을 부담하잖아요.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연금 부담률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이고. 근데 기업들이 다른 나라는 보통 절반 아니면 3분의 1 이렇게도 부담하는데,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부담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? 올라가죠. 그런, 이것도 큰 부담인데 괜찮습니까? 어렵습니다. 중소기업에게는 그럼, 더더욱이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죠, 이걸? 기업의 부담이 사실 반반이면은 너무 그런 비용이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낮은 편인데. 그런데 이 공사비 보면요, 우리나라가 최저가로 그래, 그 문화를 바꿔야지. 싸구려 사회를 벗어나야지, 우리가. 그렇습니다. 제대로 주고, 제대로 하고. 그 입찰 단가도 20년 전 그대로입니다. 그러니까, 그거를 이제 집단 교섭권, 단결권을 확보를 해가지고, 싸워가지고, 아무도 공사 발주를 안 받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게 그걸 중소기업이 이제 해야지.